회장님, 어떤 여자분께서 회장님을 꼭 뵙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. 누구? 김상준 씨 모친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던데요. 저 예정된 약속 외에 다 거절해. 네, 회장님. 상준이 아들로 매이자 어머니까지. 20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나타나? 아, 그럴 리 없어요. 아,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. 죄송합니다. 예정된 약속 아니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. 아, 상준이 이름만 말하면 태수가 모른 척할 리 없는데. 죄송합니다. 저기 전화 좀 한 번만 더 해봐요. 아닌데. 할머니. 아니, 그만 가시죠. 어머, 왜들 이래요? 아니, 어딜 잡아. 다신들 이러다 큰일 난다. 아, 내일까지 정리해서. 다시 한 번만 더 전화해봐요. 아, 네. 저 김상준이라고 하면은 태수가 깜빡 죽는 친구라고. 나 거짓말 아니야. 어르신 맞네요. 아이고, 난 너무, 어? 저 모르시겠어요? 주문진 촌놈 이석진입니다. 사장님하고 몇 번 뵀었는데. 아이고, 그럼요, 기억하지요. 그 손 놓으세요. 어디 어르신한테. 네, 들어오세요. 태수야. 나야 태수야. 상준이 엄마. 나 기억 안 나?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, 어머님. 아이고, 아이고 참 이 사람. 아니, 제 회장 시계나 돼서는 어여 일어나 아래 사람들 보잖아. 아이고, 선생님. 어머님, 안으로 좀 들어가십시오. 들어가십시오. 어쩐지 달라왔다 했어. 김 사장님 아들이 언제 그렇게 컸지?